기저귀 샘플이 오늘 와가지고 지금 뜯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13가지 정도 종류되는 기저귀 샘플을 제가 한번 받아봤고요. 뭐 다른 기준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크기별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완전 태어났을 때 신생아 0개월에서 3개월 요런 걸로 다 주문을 했고요. 브랜드마다 키로수별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해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위에 줄이 조금 큰 거, 밑에 줄이 조금 더 작은 거. 자, 첫 번째부터 거부터 보면 모모래빗이라는 브랜드의 신생아 기저귀고요. 보면 여기 S사이즈라고 나와 있고 굉장히 부드럽다. 약간 종이 비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고 이렇게 안에를 보면은 찌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안에는 엠보싱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부드럽고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는 펜퍼스라는 브랜드래요. 특이하게 안에가 이렇게 하늘색이네요. 찍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붙일 수 있게. 크기는 모모래빗 다음에 펜퍼스가 제일 컸다. 지금 크기 순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나비잠이라는 브랜드인데 부들부들한 종이 재질 같은 그런 되게 부드러운 느낌. 바스락 소리도 많이 안 나고 텍스처가 지금 개인적으로 만져봤을 땐 지금 제일 좋았어요. 찍찍이 돼도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둘레는 비슷한 것 같은데 높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나비잠이 세 번째로 컸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군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귀엽게 토끼들 기어다니고 있고 대부분 기저귀가 다 부드럽고 좋기는 한데 아주 미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대신 얘는 찍찍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는 건가 봐요. 얘도 안에 부드러운 면 처리랑 약간 이렇게 뽕뽕뽕 돼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건 아까 그 나비잠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되게 부드럽다고 했던 거는 나비잠 소프트 매직이고 이거는 나비잠 코지데이였나? 안에 보시면 얘도 이렇게 찍찍이 이렇게 돼서 찍찍이 돼 있고 안에 이렇게 엠보싱 처리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좋다. 아까 매직 소프트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다. 그리고 보소미 브랜드 거고요. 이렇게 안에 찍찍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붙일 수 있고 안에 엠보싱 처리처럼 되어 있고 이것도 되게 부드럽네요. 보소미도 부들부들하다. 그리고 메리즈라는 브랜드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의 토끼 모양 그려져 있는 기저귀입니다. 얘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위에 이렇게 찍찍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붙였다 써주는 거고 얘도 안에 이렇게 엠보싱 처리되어 있고 얘는 큰 편 중에서는 조금 작은 편, 작은 편에서는 큰 편이니까 중간 정도 크기. 그리고 이거는 하기스 크림베베라고 얘는 그냥 밴드형이에요. 찍찍이 없고 어떻게 쓰는 건지 모름. 찾아봐야겠다. 찍찍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밴드처럼 돼 있어. 안에 엠보싱 처리돼 이렇게 돼 있고요. 비닐비닐한 느낌? 얘도 부드러워요. 좀 좁고 길이가 길어. 약간 여자들 오버나이트 생리대 느낌? 페넬로페라는 브랜드고요. 사이즈는 엑스스몰. 안쪽에 이렇게 얘네들도 찍찍이가 다 있고요. 안에 이렇게 엠보싱 처리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면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 비닐의 느낌이 좀 있어요. 대신 짱짱한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 중에서 큰 애들 쪽. 그 다음은 이것도 하기스 제품인데 요거는 내추럴 메이드라는 제품이고요. 1단계고 찍찍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작은 편 중에 중간 크기 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미에서 나오는 거라는데 진짜 무미가 그려져 있죠? 찍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엠보싱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엄청 부드럽진 않네요.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다? 크기는 좀 작은 편 중에 작은 편. 리베로 1단계 제품이고요.
부분은 이렇게 찍찍이. 얘는 찍찍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엄청 짱짱하네. 엠보싱 처리는 안 되어 있긴 한데, 뻣뻣하고 그러진 않아요. 부들부들한 소재다. 요게 마지막 기적인데, 리베로 제품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게 나왔네요. 얘네 둘이가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똑같이 신생한데. 이게 뉴본, 무당벌레 그려져 있는 게 뉴본. 조금 더 커요, 이게. 그리고 리베로 터치가 제일 작았어요. 얘도 찍찍이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리베로가 찍찍이가 짱짱하네. 얘도 안에 엠보싱 처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돼 있다. 크기는 제일 작고 좀 짱짱한 느낌이 세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한테 써도 좋을 것 같다. 저희 깜토리는 지금 37주에 이미 3.3kg를 찍어서 아마 작은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만져봤을 때는 나비잠이 지금 제일 부드럽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부들부들하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그 비닐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나비잠은 좀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씩 다 써봐서 아이에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토니 산부인과 진료 보고 근처에 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자, 오늘 산부인과 진료는 아주 충격의 도가니였는데, 여러분들께 그 썰을 한번 나중에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몇 주 차입니까? 36주. 아유, 배 진짜 많이 나왔어요. 배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설해마을에 있는 벵건디 하우스라는 곳인데 뭐 파는 데예요? 여기 스테이크하우스인데, 제가 요새 찌양님 영상을 되게 열심히 챙겨보고 있어서 찌양님이 스테이크 먹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여기 찌양? 근데 제 병원 앞에가 바로 여기여가지고 병원 오는 날 바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병원 온 김에 밥도 먹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설해마을에 있는 곳이고 벵건디 하우스. 오늘 태동 검사랑 초음파 검사 잘 하고 왔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뭐 병실을 어떤 병실 쓸 거냐, 그다음에 뭐 수술 전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제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긴장을 하게 되네요. 이제 35주 넘어가니까 확실히 뭔가 다가오는 게 좀 달라요. 여기 36주짜리 깜토리는 2.7kg. 이제 오늘의 아주 충격적인 사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깜털이 초음파를 찍어주셨는데 얼굴 정면 하나를 딱 찍어주셨는데 보이실까요? 이게 입술이고 이게 코고, 이제 어두운 데가 눈이랑 이마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입이 이렇게 U자 이렇게 산모양 오 하듯이. 봐봐, 내가 이걸 그대로 오마주 할게요.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나랑 지금. 이게 사실은 여기는 와이프를 닮고 여기는 나를 닮게 바랬거든. 선생님이 눈코가 예뻐가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됐다. 원래 제가 질문할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현토니가 계속 붓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막달 안 붓는 사람이 어딨어? 다 붓는데 이제 붓고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고 허리 통증도 좀 심하고 그런 것들을. 아니, 좀 오바 아니에요? 그렇게 막달에 산모들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뭐 병원에다 굳이 물어봐, 선생님한테. 다 그런 건데. 그것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수술 관련된 것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 입모양 보고 이제 모든 생각이 정지가 됐어. 모든 생각이 정지가 됐다. 어떻게 해요? 똑같지? 이렇게 단단 말이야. 이게 똑같이 나온 거야. 나 진짜. 근데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아야 잘 산다면서, 그죠? 잘 사는 걸 떠나서, 이야, 나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진짜 한 20일 남았어. 긴장도 좀 되고. 네, 슬슬 출산 가방도 좀 싸야 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크를 썰어서 줄게요.
나의 얼굴 가려. 손을 대야지 뒤에 바보야. 그렇지. 자, 여기는 안양입니다. 산부인과 갔다가 또 장모님 같이 모시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식사를 하고 싶은데 또 이 뉴얼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얼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냉면집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 이름은 삼막칡 냉면이라는 곳이고요. 강아지가 동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쫙 이게 또 강아지 짖고 있네, 한 마리가. 어떻게 생각해, 매뉴얼? 강아지가 짖고 있어, 저기? 많이 드셨어요? 터질 것 같네요. 터지기 일보직죠. 우리 음식 웬만하면 안 남기네. 보통 이제 냉면집을 가면은 모자라서 정말 모자라가지고 곱빼기를 먹어도 막 하나 더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여기서 곱빼기 시켰는데 거의 냉면이 도로 다시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여기 양 진짜 많네요. 네. 맛을 떠나서 맛있어. 맛도 맛있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